주먹과 주먹의 대결입니다. 백홍석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32강전. 자, 여기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. 자, 눈을 뗄 수가 없는 장면이었는데요. 아, 원성진 선수는 이쪽으로 단수 치고 밀어서 네. 계속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. 지금 이거 살려주면 안 되거든요. 이거 그렇죠. 살려주면 뭐가 죽죠? 중앙 쪽, 흑돌이요. 그렇죠. 이 돌이 살기 힘들죠. 네. 무조건 살려야 되고요. 사는 방법이 또 없죠. 잡아야 살죠. 예. 뭐 이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서 수상전을 하건 해야 되는데 백은 일단 여기가 절대 선수라서 글쎄요. 흑이 과연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젖혀야죠. 예, 일단 끼우는 수는 안 됩니다. 끼우면 여기를 이렇게 둬서 여기는 흙이 꼭 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단수 치면 안 되죠. 바깥으로 젖혔습니다. 일단 차단을 해야 되는데 백두요. 지금 백홍석 선수도 정확히 수읽기가 안 돼요. 둘이서 다 여기서 네. 뭐 정확히 수읽기를 할 수는 없고요. 왜냐하면 지금 네. 이게 뭔가 탈출하던가 이곳과 수상전이 벌어지는데 이 수읽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습니까? 백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. 예, 두 점은 잡았지만 네. 지금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단수를 쳐서 단수 칠 때 이쪽으로 흙이 연결하려고 할 거고요. 둘, 셋, 넷, 이렇게 두면 여섯, 일곱, 여덟 이렇게 이제 호구를 치겠죠. 이렇게 상당히 난감해 보였는데 이쪽으로 단수 치면서 버텼어요. 그러게요. 바깥쪽의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백 전체를 노려가고 있습니다. 원성진 구단. 백도 지금 수가 별로 없어서요. 또 차단을 하면서